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뭐 나이를 막 많이 따지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성분들 나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애만 할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요새는 뭐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이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남성분,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나이적인 부분을 고려를 안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여자분들도 남성분 볼때 내가 만약에 34살이에요? 그럼 몇 살까지 봐요? 남자 나이? 거의 뭐 정말 많이 보면 저 38, 9까지만 볼게요. 이게 정말 많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도 이렇게 나이를 보는데 남자분들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이거든요, 지금. 12월 달인데 이제 내년이면 한살더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 문의 주실 때 어떤 분들은 저는 내년에 몇 살일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주시는데 좀더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금 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든가 남성분들을 조금 더 스타일들을 여러분들을 좀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성분들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남성분들이 선호하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전 화면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른 이제 5살 이상이 넘어가시면 만혼이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35 미만의 여성분들보다는 소개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 더 좋고 내가 나이가 더 많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서 직업도 좋으면서 내가 보는 이상형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성분들을 소개받기가 조금 더 힘들어지고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소개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30대 중반인데 그러면은 후반인데 소개받기가 힘드나요? 또 그거는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언니들보다는 여성분들보다는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조금은 더 내려놓고 보셔야 될 거는 있겠죠.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갔거든요. 그래서 남은 더 괜찮은 남자분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졌던 이상형들에서 조금씩은 좀 내려놓으셔야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내가 결혼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만남을 가져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답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